저는 지금 오차르 로드에 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쇼핑 천국 오차르 로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쇼핑몰은 오차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아이온몰입니다. 지하철에서 나오시면 바로 붙어 있어서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차드 쇼핑거리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차드에는 유명 쇼핑센터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성분들이라면 싱가포르 여행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가시는 곳이 바로 여기 오차드 로드가 아닌가 합니다. 물건을 안 사시더라도 유명 쇼핑몰 앞에서 인증샷이라도 하고 온답니다. 지금 보이는 쇼핑몰은 이세탄이라는 일본 백화점인데요. 저도 오차드 로드 근처에서 호텔을 잡으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입니다. 쇼핑도 하지만 지하 1층에 가면 식품 매장이 잘 되어 있어서 주로 거기를 이용한답니다. 그리고 빵이 맛있어서 거기로 자주 가게 되네요. 싱가포르에는 일본 백화점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다타시마야, 그리고 방금 보신 이세탄 백화점이 있답니다. 조금 있다가 다타시마야 백화점 쪽으로 가볼 건데요. 그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명품 세일 기간이면 여성분들은 이곳에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가방부터 시작해서 구두, 옷, 화장품들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여행객 많이 온답니다. 그건 여성의 아름다움은 무죄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미녀는 괴로워에 나오는 노래 제목, 그게 오차드로드는 1850년대까지는 과수원, 너트맥, 후추 농장들이 있던 시골 마을이었답니다. 지금의 오차드로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한 쇼핑거리로 발전되었는데요. 고급 레스토랑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트 갤러리까지 갖춘 싱가포르의 중심지가 되었답니다. 오차드 로드의 쇼핑센터들은 대략 40군데가 넘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부 촬영은 힘들고요. 쇼핑거리가 어떤 모습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만 보자고요. 여기는 로얄 플라자 온 스포츠 유명 호텔입니다. 오차드 로드에 있어서 편리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주변에도 작고 저렴한 10만원대하는 호텔들도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저렴한 호텔 정보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건축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특이한 건축물이 많아서 건물 보는 재미도 있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싱가포르는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계획된 거리와 창조적인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이 독특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처럼 심플한 사각구조의 건축물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싱가포르에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들은 정말 많은데요. 쇼핑 말고 생각보다 볼거리, 놀거리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도 쇼핑하는 재미를 100% 느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이곳 오차드노드의 쇼핑몰 뿐이랍니다. 우선 백화점들이 많이 있고 웬만한 명품들은 이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이는 게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명품샵들이네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쇼핑몰은 위스마 아트리아라고 주로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샤넬 등이 고급 명품 정도 나인 웨스트 등이 중저가 브랜드가 주로 갖춰진 니안시티, 다카시나도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여기는 탐 플라자입니다.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쇼핑 오락의 중심지 스타노드와 오차드노드의 코너에 위치한 대표적인 특급 호텔입니다. 기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스파, 사우나, 미팅룸, 유치원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고급 호텔이죠. 아무튼 오차드노드에 있는 큰 호텔들은 가격도 비싸고 이러한 시설들은 최고의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팡스몰인데요. 중국 왕국을 곰따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라고 하니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오차든 오든은 크리스마스 전에 오시면 눈도 안 오는 나라인데 백화점들이 정말 화려하게 추리들로 꾸며 놓는데요. 보고 있으면 꼭 눈이 내릴 것만 같은 상상이 들고요. 그리고 왠지 정신적으로 덥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백화점이 예술성 있게 가장 잘 꾸며놨는지 시상식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전 겨울이면 이걸 보려고 온답니다. 진짜 보시면 거리 전체가 예술골 자체랍니다. 참, 그리고 거리를 보시면 정말 깨끗하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벌금 국가라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담배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절대 피우시면 안 됩니다. 걸어가다 보면 우측에 재떨이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만 피워야 하고요. 담배꽁초는 재떨이에 투척하셔야겠죠. 오차드로드 주변 번화가 쪽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주로 외국인들이 모르고 아무 곳에서 담배를 피다가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반드시 재떨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피셔야 여기는 럭키 플라자입니다. 이렇게 쇼핑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장점들도 있는데요. 화장실 이용이 용이하고 비가 오면 비를 빨리 피할 수 있고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을 쐬다가 다시 여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 쇼핑몰 앞에는 항상 택시들이 줄서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택시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쇼핑몰 앞에서 타면 차지가 붙기 때문에 택시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답니다. 이즈니크 교통카드를 구매하시면 버스, 지하철, 환승 다 되고요. 교통비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저기 보이는 갈색 건물이 조금 전에 설명한 다카시마야 백화점입니다. 1층에 바로 샤넬하고 루이비통 간판이 보이시죠? 아무튼 명품백 사러 저곳에 엄청 간답니다. 저건 롤렉스 전문 백화점인가 보네요.
쇼핑몰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백화점들도 보러 가볼까요? 네, 여기도 유명한 파라곤 백화점인데요. 쇼핑도 중요하지만 파라곤 백화점 안에는 맛집이 모여있는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 1층에는 식료품을 파는 마켓과 대형 푸드코트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말이지 부차들로드는 명품도 많고 자체가 쇼핑하기에 상당히 좋은 쇼핑 천국인 것 같습니다. 파라곤 쇼핑몰 입구는 사진 스팟으로도 여성분들에게 인기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명 쇼핑몰들은 다 인기 장소이죠. 여성분들은 여행 왔다가 재미삼아 구경하다가 대털돼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손 꼭 잡고 매장 안에 못 들어가게 주의 바랍니다. 그 손 놓는 순간 12개월 할부분에 시달릴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쇼핑센터가 있는 오차드 로드, 싱가포르 쇼핑 메카라고 할만하죠. 오차드 로드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와 보시면 싱가포르라는 걸 잠시 잊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면 이해가 간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층 버스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나라는 작고 사람은 많고 교통체증 때문에 2층 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쉽게 소유할 수 없게 차값을 엄청 비싸게 한답니다. 소형차 하나 구매하려고 해도 기본 1억은 있어야 하고요. 사실 돈이 있어도 쿼터제 때문에 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렌트카를 빌려서 쓰는 편이고요. 사실 없어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저기 쇼핑몰은 로빈슨 더 힐인데요.
여기도 정말 핫한 쇼핑몰이랍니다. 20여 개가 넘는 유명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는 영국 유명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의 레시피북과 주방용품, 그리고 대형마트도 있답니다. 도착한 로드를 걸어서 제대로 다 보시려면 최소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핵심 지역으로만 가다 보니 대략 30분이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오차든 로드는 물론 쇼핑거리로도 유명하지만 밤에 오시면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변신을 하고 또한 수많은 펍, 레스토랑, 노래도 각종 즐길 수 있는 유흥시설들도 잘 되어 있답니다. 싱가포르 오차든 로드는 낮과 밤이 완전 다른 세상이고요. 언제 오셔도 추억과 낭만을 가져다주는 즐거운 여행지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제 얼굴 안 나오게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이쇼핑 다 하셨는데 저 때문에 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